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배고픈 사람은 먹이고 아픈 사람은 치유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저희 장애인 기업제품 전시 판매장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구매자에게 사랑받는 그런 판매장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장에 있는 한 우리 판매장 품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격이 비싸다는 말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도움되는 사랑이 있는 판매장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식도 관심과 배려 없으면 그 자식이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하는 기업들은 시민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훌륭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1년도에 우리 온라인 몰, 위몰을 만들었습니다. 5년이 걸렸는데 다시 그런데 오늘 오프라인 몰을 또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두 배가 아니라 아마 우리 장애인들이 만드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품질 좋은 제품들이 이 몰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장애우들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들, 전국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기회가 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구가 또 반드시 오늘 개선한 머리, 특히 위머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판매장께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이경선 지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우리 도내에도 사실 장애인 기업도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생산보다는 팔로우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은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다른 기업들하고 별다른 제품의 질이나 여러 가지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데도 이 팔로우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간담을 해보면 우리 도나 안 그러면 지원기관에 제일 부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가 또 우리 대구광역시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또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위몰 개소식은 우리 장애인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제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소비자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장애기업 제품이라고 이렇게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 품질 혁신,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장애인이 그 매장이 장애인들에게는 탈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구축되지만 또 우리 다세우 생선 주민들에게는 아까 말했던 좋은 제품 그렇죠. 값싼 그 구매인데 정말로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이 시대는 어려운 가운데 경제가 정말로 참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들어 이중구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치약계층을 보다는 이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엄지카 올게인데 너무 잘했다.